오래전에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유기농이다 또는 내추럴 와인이다 해가지고 저가 와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저가 와인들이 그러면 시음을 했을 때 상당한 어떤 퀄리티가 있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행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내추럴 와인이라든지 오가닉 와인 또는 바이오 다이나믹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와인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저가 와인들보다는 뭐 이 와인이 좋다 나쁘다를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퀄리티가 있는 데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와인을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는 좀 가격을 어느 정도는 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애매한 게 10만 원이 다 넘거든요. 네. 15만 원 정도. 이거 괜찮아요? 네, 이것도 더 쓰면 이것도 괜찮은데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차라리 한 두세 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사님한테 나는 이렇게 권하겠어요. 한 두 병이나 세 병으로 이렇게 나눠서 권하신다면 샤토 페시아르가 생테밀리온 그랑크루거든요. 2016년이에요 또 빈티지가요. 최근에 나온 빈티지 중에 가장 좋은 빈티지 2015년 16년 이걸 하나 권할 것 같아요. 내가 또 꼭 한 병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게 스택스 립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인데 뭐 로버트 몬담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스택스 립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럼 두 개 하면 벌써 한 7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아저씨한테 이게 진판들 같은 굉장히 비싸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 명 정도만 10만 원 정도 마치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이제 카베네 소비뇽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진판들 있거든요.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진판들 좀 강렬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한 세 명 정도면 정말 공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겨울이라 러시아에서 온 킹크랩이라든지 국내에서 나오는 뭐 홍게, 대게 이런 거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게이들을 마시는 맛이 먹을 때 또 같이 함께 마리아주에서 먹을 수 있는 로제 와인 샤토 데스클랑 위스퍼링 엔젤이라 그래가지고 로제 와인이 있는데 프로방스에서 나왔어요. 품종은 그르나슈하고 생쇼. 이게 이제 레드 품종이기도 하지만 이게 로제 와인을 만들 때는 껍질에서 물감만 싹 드리는 거죠. 향이 복숭아라든지 멜론 향이 굉장히 강하고 디저트 와인으로도 뭐 과일하고 해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음식은 제가 이제 구원할 때는 아 이거를 그러니까 갑각류들하고 같이 먹을 때 여름에는 피크닉 가서 과일이나 이런 거하고 먹을 수 있지만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요리들하고 겨울에 한번 즐겨보시라. 가격은 39,990원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너무 유명한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 있는 지역보다는 누아르라든지 론지역이라든지 프로방스 지방같이 조금은 초보자분들한테는 덜 알려진 지역의 와인들 중에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 이야기 드렸잖아요. 누아르 그러면 굉장히 관광지로서는 유명한 지역이죠. 누아르 강에서 파리로, 누아르 강에서 파리로, 누아르 강에서 파리로, 누아르 강에서 파리로 가기 전에 옛날 고도예요. 이거 오래된 도시인데요. 성이 만여 개 정도가 이 주변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영화 우리 삼총사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 당시 삼총사들이 활약했던 지역이 이게 또 누아르거든요. 쌍세르 지역의 소비뇽 블랑이다. 17,990원.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쭈꾸미철이 될 거예요. 쭈꾸미의 알이 가득한 그런 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쌍세르의 소비뇽 블랑과 쭈꾸미 한번 마리아주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권합니다. 저번에 곶감편, 곶감과 개브루치 트라미너의 마리아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생산자는 다른 개브루치 트라미너인데요. 알사스의 개브루치 트라미너가 1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이 와인은 스위탄 와인이거든요. 스위단 와인인데 우리나라 디저트 그러니까 곶감 같은 지금 겨울이 곶감들 많이 상주해서 곶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음식과도 마리아주가 가능하고 케이크류라든지 연인들과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발렌타인데이가 지났지만 그것도 화이트데이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스윗한 음식과 함께 마리아주 해볼 수 있는 그런 음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전통적으로 떡 있잖아요. 그런 좀 단 음식과 마리아주 할 수 있는 개브루치 트라미너 강추입니다. 지금 그
뿔리아 그러면 이태리 지도가 장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장화의 뒷국 지역이 뿔리아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에 파시토, 아파시멘토라고 하는 공법은 뿔리아 지역의 공법은 아니에요. 베네치아를 주도로 하는 베네토 지역이거든요. 포도를 따서 건포도가 될 때까지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건포도가 됐기 때문에 과즙을 짜면 과즙의 양은 굉장히 적겠죠. 하지만 당도는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면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대체적으로 한 14, 15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뿔리아에서 아파시멘토로 만들었는데 17,490원이다. 이 가격에는 제가 구분할 수도 없고 그냥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파시멘토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요, 정말 똥 익은 과실량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름진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류하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냥 사서 있잖아요. 한번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믈리에 체사레가 오늘 뿔리아의 아파시멘토 와인은 제가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은 여러분 산조베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또 와인이 끼안띠, 토스카나잖아요. 그러나 고급진 끼안띠도 굉장히 좋은 등급의 또 끼안띠들이 있지만 산조베스로 만든 토스카나의 굉장히 좋은 와인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다음에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같은 좋은 와인들이 있거든요. 여기 깜포 지오반니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있습니다. 가격은 73,900원대고요. 2014년 이탈리아에 2013년 지중해 지역 프랑스로 해서 아주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73,900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먹는다. 향은 굉장히 산미가 어느 정도, 산조베스는 기본적으로 산미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꽃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익은 과실향이 같이 나오거든요. 뭐 이 지역 사람들은 통 바베큐한 돼지고기 이런 거하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같이 많이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체사레 오늘 약간 고가대에서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와인은 여러분들에게 가격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권하는 와인이라기보다는 이런 와인들도 있다. 올리프커 벨벳 글로브는 있잖아요. 호주에서도 맥라렌 베일 하면 굉장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호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은 시라. 시라가 프랑스에서는 시라지만 영어권에서는 시라즈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가격대가 38만 9,900원이다. 근데 분명히 저런 와인은 털크 와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가격을 합니다. 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의 와인이죠. 그다음에 WNJ 그램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다음에 영국의 왕실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빈티지 포트라 그래가지고 포트 와인이죠.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포트 와인을 자기들이 수입을 해서 자기 상표를 달고 나가는 그런 와인인데요. 포트 와인은 영어로는 이제 포티파이드 와인이라 그래가지고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기본 와인에다가 알코올을 또 더 넣어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주정 강화 와인이고, 예를 들어서 디저트 와인으로도 드시고, 또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침대 머리맡에다가 쉐리주라든지 포티파이드 와인을 놔두고 포르투갈에, 그러니까 스페인의 쉐리주 또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을 머리맡에 놔두고 잠자리에서 주무시기 전에 드셨던 와인이 이 와인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침대 옆에 크리스탈로 된 멋진 조각되어 있는 디켄터에 들어있는 와인이 이런 와인들입니다. 239,900원. 굉장히 좋은 포트와인이죠.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제가 저번 우정부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피노 비앙코하고 샤르도네, 이게 이탈리아의 스파클링 와인이란 말이에요. 시내 물방울에도 소개해 줬는데 야생화 중에서 저번에 우리가 했던 뭐 철량이나 백합같이 단향이 굉장히 깊이 있게 회부를 찌르는, 이 가격에 어떻게 이 회사는 이런 와인을 만들지 모르겠다 싶은 산테로의 피노 비앙코하고 샤도네이가 블랭드인데 항상 제가 좋아하는 스파클링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소믈리에 체사레의 여러분들을 위한 초이스가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꼭 강하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